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회사에 아주 귀한 거래선 손님들이 오셔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먹고 마셨던 그 접대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솔직히 이거를 찍긴 했었나 라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마셨었는데 그 기록들 영상으로 같이 공유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회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서요. 그래서 접대를 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접대 장소인 나카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온 장소는요, 우마카토코로 이토우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바사시 전문점입니다. 지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바사시, 그러니까 말 육회가 맛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바야키라고 하는 말고기 구이가 굉장히 맛있는 곳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종종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게 내부가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곳은요, 일본에서 카부키라고 하는 전통 공연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종종 이곳에 오는 곳이라서 실제로 이곳에 와보면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카부키 전문 배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날 바사시하고 바야키를 주문을 했는데요. 모든 음식들이 나와서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줄게.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바사시를 모두 먹은 후에 바야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직장 동료가 요거는 굽는 시간을 짧게 해서 먹어야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사시 그리고 바야키를 먹은 후에 말 육회 덮밥이 나왔고요. 그것들을 모두 먹은 후에 2차 장소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니 자, 우마 육회 동이죠. 우마 육회 동. 그래? 네. 量が? 量が1人で来てもっていう 지금 2차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야타이를 2차 장소로 하려다가 자리가 없어서 사장님이 도중에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바로 잠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れもいいかも 야타이까 아,席ないかも
그래서 이 차를 바로 왔고요. 제가 술을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바텐더가 추천해주는 그 술로 마시고 같이 계신 손님들은 각자 좋아하는 술로 같이 주문을 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시고 있는데 도중에 야타이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지금 자리 났으니까 얼른 오라고 그렇게 반갑게 연락을 주셔서 야타이로 모두 다 마시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된 야타이는요, 모리라는 곳인데요. 사실 지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명란젓, 덴푸라 등이 굉장히 맛있기로 이곳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야타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서 그런지 이곳에 오면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야타이에서 즐긴 후에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온 장소는 부타소바 쯔키야라는 곳인데요. 이곳은요, 소바 전문점이긴 한데 소바라기보다는 조금은 라멘에 가까운 맛을 내는 그런 소바 전문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그렇겠지만 소바 전문점이라고 해서 꼭 소바만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주나 요리들을 시켜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물에 토마토 대전에 4분의 2지 멋있어 못했구네. 제가 주문한 부타부타 소바가 나왔는데요. 부타 소바가 있고 부타부타 소바가 있거든요.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냥 고기의 양이 더 많으면 부타부타 소바입니다. 이곳이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주소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타부타 나마이가 가와이 부타부타 부타가 부타가 타베마스 그렇게 오늘 하루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먹지 못하지만 술도 꽤나 많이 먹었고요. 사실 이런 접대들은 뭐랄까 술을 강요하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굉장히 편하게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부담스럽지 않고 항상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